119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지난 9일 기장소방서 소방대원에 대한 감사의 글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습니다. 라오스에서 생긴 일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칭찬의 글은 여행 중 갑작스럽게 다쳤지만 기장소방서 백성원, 서민석 대원의 도움으로 잘 치료받아 완치됐다는 내용인데요. 당시 현장에서 도움을 줬던 분이 서민석 백성원 대원인데 이 백성원 대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이 라오스라는 타국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.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? 그 당시 저랑 이제 서민석 대원이랑 같이 라오스 여행을 한 상황이었고, 네. 이제 꽝시 봉포라는 곳을 관광을 하다가 내려오던 길에 한국인 여성 분이 발목을 접질려서 그걸 발견하였습니다. 네. 일단 순간적으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도 여행 일정이 있었지만 뭐 그런 일정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네. 일단 이 다친 분이 너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일단 해결 먼저 해야겠다 이 생각뿐이라서 네. 발목을 봤을 때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같이 업고 이제 내려왔는데 네. 라오스 응급 체계를 잘 몰라. 이제 병원까지 데려주고 이제 또 숙소까지 다 진료 후 숙소까지 데려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예, 이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글을 보고 어떤 마음이 좀 드시던가요? 저희가 한 일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였지만 칭찬합시다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예. 앞으로 이런 일 생겨도 항상 사명감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대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 든든합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